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동해안의 거친 해왕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먼바다에 풍랑특보 내려졌고 여전히 너울 소식도 있는데요.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물결이 갯바위를 덮칠 수도 있으니 동해안으로 출조 나가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 보시면 남해안을 제외한 나머지 해역은 대부분 나쁨 보입니다. 여전히 강한 바람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오후는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오전보다 바람이 더 강해지겠고 물결도 높게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뭄에 콩나듯 보이는 출조 가능한 포인트 위주로 자세한 해왕 알아보시죠. 서해안 신시도 보통입니다. 물결 0.3m로 잔잔하고 바람도 초속 8m를 보이겠고요. 우럭과의 물때는 좋지만 손이 낮아 잦은 입질은 기대하기 힘들겠습니다. 하조도는 나쁨이지만 물결 0.6m, 바람 초속 8m로 출조는 무리 없겠습니다. 오후에는 전포인트 나쁨 들어왔네요. 바람이 원인이겠는데요. 오전에 출조 가능했던 신시도와 하조도 모두 오전보다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바람이 점점 강해진다 싶으면 낚시는 과감하게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은 다행히 보통이 많이 보입니다. 파고는 0.6m 내외로 높게 일지 않겠지만 바람이 출조 여부를 결정짓겠네요. 나쁨 들어온 욕지도는 초속 10m의 강풍이 불겠고 보통 때는 거문도와 거제도 역시 초속 9m 세기가 되겠습니다. 무리한 캐스팅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남해안으로 낚시하실 분들께는 부산 남부를 추천해드립니다. 종일 물결 높게 일지 않겠고 바람도 초속 6m로 안정적인 해왕을 보이겠습니다. 우럭과의 물때도 좋은 편이니까요. 7에서 8피트 길이의 루어 낚싯대 준비해서 나가보시죠. 동해안 후포에서 유일하게 보통 보입니다. 열기와의 물때는 아주 좋고 바람도 초속 7m로 낚싯대 던지기엔 나쁜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파고가 0.9m로 다소 높은 점 참고하시고요. 오후가 되어도 후포는 여전히 보통을 띠겠습니다. 해왕 보시면 이런 바람이 더 강해졌네요. 해왕이 거칠어진다 싶으면 안전을 위해 낚시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연안 서귀포는 물결 잔잔하고 바람도 초속 7m가 되겠습니다. 여유롭게 낚시하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뱅해동과의 물때는 좋지 않은 편입니다. 어종을 바꾸시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여전히 보통 보이는 서귀포도 초속 9m 세기의 바람이 예상되는데요. 되도록 오전 중에 낚시 마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